네, 안녕하세요. 김수민입니다. 함께 하겠습니다. 유재선입니다. 고객님, 딱 아침에 내 피부를 봤는데 뭔가 칙칙해. 아니면 자꾸 트러블이 올라와. 아니면 메이크업을 열심히 하는데 피부에 안 먹어. 그러면 무슨 생각하세요? 피부과 가야지 생각부터 그쵸? 하죠. 저도 그랬거든요. 하지만 이제는요, 병원 안 가셔도 돼요. 네. 집에서 편안하게 단 한 번의 싹 터치로 기적과 같은 아름다운 피부를 가지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. 나이팅게일 토닉 이레이저 그리고 토너 지금부터 함께 하실 텐데요. 좋은 혜택을 모실게요. 네, 정말 강력한 피부과의 그 시술의 효과 이제 집에서 누려보세요. 토닉 이레이저 그리고 데일리 더마 이레이저 토너 저희가 준비했거든요. 오늘 꼭 관리해보셨으면 좋겠네요. 네. 100만 개의 판매 돌파, 그리고 대한민국은 물론이고요. 중국, 홍콩, 전 세계적으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제품, 나이팅게일의 첫 번째 보여드릴 거, 네. 바로 이 토닝 이레이저입니다. 이 제품은요,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병원 안 가셔도 돼요. 네. 집에서 편안하게 홈케어로 스페셜한 내 피부의 관리를 받아보실 수가 있는 그런 제품인데 네. 이 제품은요, 총 3단계로 나눠져 있거든요. 오. 이게 1단계, 그리고 2단계, 그리고 3단계까지. 네. 그럼 난 뭘 써야 하나 싶으세요? 맞아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피부가 민감성이다 보니까 1단계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. 네. 하지만 피부에 어떤 스크럽을 좀 해야겠다. 너무 각질이 좀 심해. 화장이 안 먹어. 하면 이 2단계와 3단계를 번갈아 가며 사용을 하거든요. 이렇게 총 3단계를 같이 사용을 하니까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. 네. 내 피부 컨디션에 따라 바꿔줄 수 있으니까. 맞아요. 그리고 저는 정말 보여드리고 싶은 게 어떻게 사용하는지 당연히 보여드려야죠. 제가 정말 보여드리고 싶어요. 지금 네. 제가 화장을 한 상태거든요. 일단 왜 이렇게 화장하는 게 할 때도 좋지 할 때도 귀찮지만 지우는 게 또 일이야. 그쵸. 그러면 어떻게 해요? 그냥 이렇게 티슈로 뭐 클렌징 워터 클렌징 뭐 이 정도로 아니 이렇게 닦고 나서 면봉으로요. 네. 진짜 이거 못 본 사람들은 그냥 계속 하시겠지만 이거 보신 사람들은 못 해요. 자 보시면 촉촉한 거 묻어 있는 거 보이시죠? 네. 이걸로 그냥 이렇게 문질러주시는 게 아니고요. 그냥 발라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왜냐하면 이 액이 딱 피부에 닿으면서 묵은 각질들을 녹여주는 거거든요. 어머.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? 벌써 제가 분명히 지금 닦는다고 닦았는데 그러니까. 이게 딥클렌징이 안 된다니까요. 맞아요. 이거 매일매일 딥클렌징을 해야 되는데 진짜 저 관리 좀 하고 있을게요. 죄송해요. 저렇게 딱 발라주면요. 노폐물들, 뭐 모공 속에 있는 더러운 노폐물들은 물론이고요. 묵은 각질은 물론이고요. 떼며 특히 이렇게 화장이 잘 안 닦였던 부분들까지도 깨끗하게 클렌징이 되어지니까 너무 좋죠. 아니 이거 보세요. 정말 진짜 더럽다. 지금 얼굴이 오히려 지웠는데 이 광나는 거 보이세요? 이렇게 얼굴 각질이 묵어 있었던 게 여기 지금 그러니까. 이렇게 다 녹아가지고 나오는 거예요. 맞습니다. 이거거든요. 이렇게 제대로 관리해줄 수 있는 이유가요. 이 안에 담겨있는 성분이 답이에요. 맞습니다. 성분이요. 아하 성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. 네. 근데 저희는 최고 농도 그리고 최다 종류 넣어드렸습니다. 그쵸? 그리고 혹시라도 자극됐을까 봐 또 천연 해양 성분들 가득 담아가지고 뭐 영양이며 보습까지 꽉 채워드릴 거예요. 그쵸. 뿐만 아니고요. 국제 기준 품질 인증 완료됐고요. 네. 또 주름 개선, 미백까지 이중 기능성까지 인증을 확실하게 받은 제품이기 때문에 한번 딱 발라주시잖아요. 뭐 묵은 각질을 제거하는 건 물론이고요. 맞아요. 피부가 환해지고 깨끗해지고 탄력까지. 이런 건 안 쓸 이유가 없는 건데 써야 돼요. 써야 그러다 돼요. 보니까 이게 일명 중독 면봉 아니겠습니까? 지금 중독돼서 저 계속 쓰고 있잖아요. 제가요. 그리고 저만 알고 있는 팁이지만 조금 알려드릴게요. 네. 지금 앞서 보신 것처럼 지선 씨가 사용하시는 것 일반적인 방법이고 특히요. 이런 코 옆에 있죠. 여기. 네. 그 턱 밑에. 거기 잘 안 되는데. 스크럽을 잘 해줘도 안 닦여요. 맞아요. 그런 거는 이 왕면봉으로 이렇게. 어머. 그렇지. 저렇게 해야 돼요. 코를 이렇게 하고. 돼요? 이렇게. 그게 동그랗게 면봉 모양이니까 너무 쉽게 잘 되는 거예요. 나 너무 추한 거 아니지, 지금? 아유, 시집 갔잖아요. 이렇게 되면 깨끗하게 닦이고요. 이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 저만의 팁인데 자, 이쪽 귀 보여드리구나. 여기 귀도 있죠? 그런 것까지 꼭 보여드려야 요런데. 되나요? 이거 저만 알고 있는 팁인데 이거 알려드려야 돼요. 진짜 수민 씨 시집 갔으니까 지금 가만히 혹시 노란 보이세요? 거, 노란 거. 창피해. 진짜 노래요. 어떡해. 근데 여기요 샴푸하시고 나잖아요. 때가 남아요. 물때라 그러죠.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사용하고 나면요. 액이 남거든요. 맞아요. 저희 피디님은요 액이 안 남는데요. 얼굴이 크시거든요. 크시거든요. 근데 보통의 분들은 남거든요. 네. 그러면 탁 묻혀서요. 이런데 팔뒤꿈치.
그리고 발 뒤꿈치 이게 희잖아요. 여기 딱 문질러 주시잖아요. 어머. 내 속이 다 씌워내주는 그러면 느낌이야. 그 희한 말겠던 부분이야 깨끗하게 정리돼요. 이거 저만의 팁인데 지금 저 공개한 거예요. 진짜 저희끼리만 이렇게 좋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진짜 블로그 후기나 이런 거 보고 진짜 좋은 화장품 써본 사람들 마음은 다 똑같구나. 그럼요. 얼굴이 깨끗해지는 느낌이에요. 각질이 제거되니까 메이크업이 달라져요. 피부 톤이 맑아졌어요. 진짜 광채가 나요. 다 이런 후기들이 그냥 쏟아지더라고요. 저 후기는 좋으니까 쓰시는 거거든요. 그럼요. 아니 내 돈 주고 샀어. 근데 안 좋아. 누가 저런 후기를 남기겠어요. 안 써요. 안 써. 귀찮아. 좋으니까 남기는 거. 네. 믿고 써보시고요. 저희가 이렇게 오늘 함께 하신 토닝 이레이저로 스페셜 관리를 했다면 네. 매일매일 예뻐지기 위한 데일리 케어 제품도 있어야겠죠. 그럼요. 그래서 있어야죠. 준비를 했습니다. 바로 이 토너. 이게 또 물건이죠. 정말 저는 이게 물건이라고 느낀 게 이 한 병으로 일단 뭐 수분 공급, 각질 제거, 피지 조절, 피부 진정되는 거 저 지금 글로 읽지 않아요. 제가 마음으로 느꼈거든요. 그러니까요. 아니 제가 좀 이렇게 알코올을 한 잔씩 하는 걸 좋아해서 마시면 네. 그게 그렇게 귀찮을 수가 없어요. 그죠. 그러면은 요거 하나 딱 바르고 잤는데 아니 아침에 4개 바른 거 5개 바른 거보다 얼굴을 만졌는데 어머 당연하죠. 이 촉촉함 이거 뭐야? 이 느낌 그 답도 이 안에 담겨있는 성분에 있습니다. 맞습니다. 아하 성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부드럽게 각질 제거해 드릴 거고요. 네. 저희 알코올 안 넣었어요. 안 넣었어요. 풍부한 미네랄이 함유가 되어 있는 알래스카 빙하수 거기에다 히알루론산 아니 이런 성분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정말 요거 하나 발랐는데 그쵸. 내 피부가 이건 호강을 한 느낌? 그러니까 또 이것도 제가 팁을 또 방출을 해야겠네. 정말요? 이게요 사용해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진짜 시원해요. 쿨링감이 너무 좋거든요. 맞아요. 그래서 토너지만 피부 진정 팩처럼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. 화장솜 집에 다 있으시죠? 네. 충분히 적시세요. 그리고 뭐 뜨거운 부분 딱 볼이나 이마 턱 딱 올려주시면 정말 그 뜨거웠던 여름이면 막 햇볕 너무 뜨겁잖아요. 맞아요. 싹 진정되고요. 감기 나셨어요? 걸리셨어요? 그 뭐랄까 열 올라올 때 맞아. 딱 올리면 열 싹 가라앉고 특히 아침에 얼굴 띵띵 붙죠? 싹 올려놓으시면 5분, 10분 지나면 싹 가라앉아요. 진짜 이거는 사용해보셔야 돼. 써본 사람들만 안다니까요. 저는 진짜 집에서 이 토너 레이저랑 같이 쓰고 있잖아요. 그쵸. 근데 아니 일단 바르는 게 너무 슉슉슉슉 재밌기도 하고 편하죠. 아니 사실 이런 데는 막 이거 어떻게 할까 이렇게 짜야 돼? 근데 이거 너무 쉽게 그냥 쏙쏙쏙쏙 그니까 사실 지금 제가 좀 빨개지잖아요. 괜찮아요. 빨개져야 돼요. 저는 빨개져야지 하는 느낌이 나더라고요. 아니 많은 분들이요 안 따끔거리고 안 빨개지면 왜 그러지? 이상해요.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사용을 하시고 집에서 꾸준히 저희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지만 저렇게 좋은 후기들이 나올 수 있는 이유 저희가 직접 느껴보지 않았겠습니까? 맞습니다. 정말 토너 사용만으로도 지금 저 피부 광 나는 거 보이시죠? 그쵸. 영양 공급 충분히 되고요. 각질 제거도 또 한 번 되잖아요. 그럼요. 그러니까 다르구나. 후기들을 알아서 써주시고요. 저 지금 집에서 쓰는 모습이에요. 실제로 저희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저 이마에서 광 나는 거 보이세요? 저 제광이에요. 아니 너무나 쉽게 이렇게 면봉으로 생겨서 정말 저 턱 밑까지 코 옆에까지 그냥 부드럽게 지나가 주기만 하는데 각질 제거가 되고 저 토너 제가 정말 사랑하잖아요. 저렇게 화장솜에 묻혀서 쓱쓱 그냥 피부 결 정리해주면 그쵸? 결 정리되는 거 보이시죠? 그럼요. 아니 집에서 정말 피부과에서 봤던 그 시술 효과를 집에서 저렇게 만끽할 수 있다는 게 전 너무 당연하죠. 행복했어요. 오늘 이렇게 제대로 피부 관리를 해보실 수 있는 데일리 케어 제품, 스페셜 케어 제품을 정말 혜택까지 좋게 드리고 있거든요. 꼭 가져가세요. 네, 정말 피부과에서 봤던 그 시술 집에서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. 토닝 이레이저 그리고 데일리 더마 이레이저 토너 정말 스페셜 관리, 데일리 관리 다 해보셨으면 좋겠네요. 네. 많은 분들이 나 이제 좀 피부에 신경을 써야겠다 하시는 일이 뭐 고가 성분이 들어가 있는 화장품을 산다든지 아니면 1일1팩 요즘 유행이죠. 좀 좋은 팩들을 올린다든지 좋습니다. 그렇게 하세요. 그런데 그보다 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으니 바로 이 피부에 있는 두껍게 쌓인 묵은 각질 맞아요. 있죠. 이걸 벗겨주셔야 돼요. 그래야 그 좋은 성분들이 피부 속으로 들어가겠죠. 맞습니다. 오늘 함께 하신 토닝 이레이저 그리고 이레이저 토너로 제대로 피부 관리를 하셔서 매일매일 더 예뻐지세요.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